안녕하십니까. 이디수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멘트를 좀 하겠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장가하고 있나? 대학교, 조교를 했던 사람으로 내가 기억을 해. 근데, 내가 살고 있던 데를 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옮겨갔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전화번호는, 다 알려준 상태였었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나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는데, 워낙 예뻐가지고, 내가, 그 학교 학생인 척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았었지. 번호를 딴게 아니에요. 명함 같은 걸준 거야.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저는 번호 따는 걸은 남자 아닙니다. 본인이 뭐 명함이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 학교 학생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학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거기 뭐 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 대학교가 뭐 20살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 대충 그렇게 넘겼어. 그러니까 뭐 알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과가 아니면 줄 필요가 없는데, 걔도 내심 내가 마음속에 있었을지 몰라. 내가 고백이라도 좀 해줬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결과론적으로 미리 이야기 끝을 스포하자면, 고백 같은 건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확신이 없었고, 저는 고백을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얼굴이 예쁘다 뭐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청순하고 착하게 생겼었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다가 키가 큰 분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패션이 언제나 블랙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 바지를 입지 않고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검정색 스타킹까지 하면서 완전히 다 올블랙으로만 무조건 다녔던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예, 아무튼간에 착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왜 맨날 저렇게 시커멓게 입고 다니나 옷이 저거밖에 없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이 뭐 이쁘면 됐지 뭐 이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이러면서 가끔씩 식사도 같이 먹고 뭐 그랬었는데. 식사를 내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식당 있잖아, 거기 학생 식당. 학생 식당 막나, 뭐, 아무튼 간에, 거기 뭐, 먹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옆에, 그반 학생 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아는 동생들 있잖아, 루트,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지. 같이 밥 좀, 뭐, 한번 먹자, 이러니까, 아, 싫어요, 이러니까. 같이 먹자고! 이래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난중에는 저희 그 유머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학생들도 뭐, 아우, 형, 같이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뭐 그랬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걔와 같이 밥을 먹은 이유는 그 마음에 드는, 그 여성분을 위해서 제가, 데리고 간 거죠. 예, 그럼 밥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오, 성격 괜찮더라고. 뭐 까부는 학생들 있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학생 응? 싸갈머리 없게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조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농담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이 진짜로 화가 나서 야단을 친게 아니라 장난스럽게 싸갈머리 없게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네 그렇게 멘트를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늘어주게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어하면서도 왠지 그 눈빛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 나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왜 무서워하는지. 근데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던 것 같더라고. 뭐 커피도 CU 커피는 아니고 자판기 커피 한잔 뽑아주고 나 뜨거운 거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자판기 아이스 커피로다가 바꿔주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커피도 이렇게 탁 주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그 교수가 오면 빨리 도망갔지 내가. 도망갈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잖아? 내가 거기 있으면 거의 잡상인 왜 들여보내는 거야 이거.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그 때문에 빨리 도망갔고 뭐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간에 그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는 거야. 다른 곳으로. 그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저 기억해 주실 거죠? 뭐 이런 잡소리 다 하잖아. 근데 그런 말 없이 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그 다른 지역으로 좀그 가게 됐는데 그동안 감사했고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 밥을 몇 번을 처먹고 대화를 몇 번을 했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 아이 뭐 나중에 뭐 만나서 언제 뭐 커피라도 한잔하자. 뭐술 마시기 싫으면은 커피에 뭐 수입이라도 가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얘기한다는 게딱그 마디만 한 거야.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감사하고요. 저 가게 돼가지고 네 안녕히 계세요. 뭐 대충 이 정도 멘트만 했던 것 같아요. 돌려서 보시면 제가 정확한 멘트를 했는데 지금은 또 헷갈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멘트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간에 별말 없이 그냥 뭐 안녕히 계세요. 예, 저 가게 됐어요. 예, 뭐 그동안 뭐 고마웠어요. 뭐 이런 얘기는 없던 걸로. 예. 나를 뭐 짐꾼으로 생각했던 거야 뭐야. 내가 뭐 응? 아, 또 쿨하게 그래도 넘어가야지 뭐. 제가 이 멘트를 한 이유는 소스, 이야기에 소스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작한 거지만 EDS 플러스 방송이에요.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야기에 소스가 없다 보니까 나의 그 로맨스 이야기까지 뭐 꺼내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가게 됐고, 나중에 이 연락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연락을 하지 못했어. 왜? 막상 할 말이 없어.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끊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쪽팔리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잘 지내시죠?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끊는 거는, 별다른 말할 게 없더라고. 뭐, 밥은 잘 먹고 계시고, 밥잘 먹고 있니? 반말은 잘안 했는데, 반말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예. 나이는, 서로 갑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뭐, 민증 검사를 한건 아닌데, 들리는 말로는 나랑 나이가 갑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튼 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까톡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폰이 제게 없었나 스마트폰이 아니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예? 왜 이렇게 기억이 다잘안 나는 거야? 그 여성분의 얼굴은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그 천사 같은 그 미소가 떠오르는데 뭐 그거 외에 내가 무슨 폰을 썼고 뭐 그런 거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디스의 슬픈 짝사랑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그 명함을 주는 거 봤을 때 자기가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명함을 줬다는 것은 근데 그녀도 나에게 관심이 있던 거 아니야? 응? 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어.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